세계 음악계에서 음악 경연은 언제나 전 세계에 젊고 잠재력 있는 재능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다. 그리고 한국의 젊은 소녀 김다현과 일본 출신의 재능 있는 여가수 아이코 간의 긴장감 넘치는 대결은 관객들 뿐만 아니라 선배들 사이에서도 많은 인상을 남겼다. 그 중에서도 설운도는 엄격한 평가와 예리한 비평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김다현이 아이코에게 1라운드에서 패배한 상황은 음악계 내에서 많은 논란과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유망한 신예로서 김다현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자책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고, 특히 설운도와 같은 신뢰할 만한 선배들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설운도는 김다현에게 엄격한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아이코와의 대결 후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그녀의 정신을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설운도는 김다현과 아이코 간의 경기 결과를 예상한 듯 했다. 그는 김다현이 너무 안전한 곡을 선택했고 상대에게 자신의 재능과 노래 실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비록 결과는 작은 차이로 끝났지만 이는 많은 사람들의 김다현에 대해 내 미래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설운도와 다른 선배들의 응원으로 인해 김다현은 대회에서 더 나아가기 위한 동기부여를 얻을 것이다. 이것은 김다현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녀가 다음 라운드에서 일어날 일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아이코와의 긴장감 넘치는 대결 후에 김다현은 실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높이고 대회의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의 자신감은 오히려 감소하지 않았고 이는 선배들과 팬들의 지지로 더욱 강화되었다. 설운도는 김다현의 진정한 잠재력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게서 예상치 못한 지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보통 설운도는 참가자들의 실수나 결점을 간과하지 않는다.